끈절로 안 해주고. 상품을 제가 하나씩. 여러분의 고맙습니다. 여러분 그 맞아. 영화 이게 좋은 아이. 하나. 제가. 한 번 더 You and I unite. 와. 태양의 정답. 너무 오랜만에 들어봐. 전만적인 힘. 이겼다. 이건 땡이다. 이건 땡이다. 이겼다 땡. 수빈. 초반 김범 씨에게 10초간 기회입니다. 정답. 야! 아 잠깐만. 아, 우와! 아니, 이게! 하나, 둘, 셋! 전화 통화! 뭐야? 아, 아! 미끄러지 왜요? 미끄러지! 가위바위보! 깨굴! 귀여워. 왜요? 미미미미 미치고 싶어. 1, 2, 3, 4. 안돼요 안돼요. 잘했네. 와. 헤어지고 싶지 않은 약간. 뭔가 끈끈함 생기네. 하나, 둘, 셋. 신나게 한번 놀아보겠습니다. 불러주세요. 나 이 노래 알아. 1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나는 너를 못 잊어. 10년이 지나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좋은 감사합니다. 형들한테 인사했어? 아, 네. 빛났어. 여유롭게 있어? 이러면은 없다 그냥. 혼자 알았어. 네, 네. 안녕하세요.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킹콩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아, 제발. 제발 나도. 걱정돼서 감독님 전화했을 때. 맞아요. 너 잘 챙겨주라고. 예능 같은 거 안 해봐가지고. 근데 내가 누굴 챙길 입장이 아니에요. 아니, 선배가 그냥 시끄럽게 하면 돼요. 내가 시끄럽게 하면 돼. 안녕하세요. 이사 왔어. 깔창 넣었어, 열심히? 조금 났어. 언니, 나 지금 키다리야. 너 피에로지, 너 다리 여기 있지. 나 다리가 여기 있어. 그래서. 원할 수도 있겠다. 저 야유해, 저거. 시작하는 건 아니지? 안녕. 막 짐 못 갖고 가게 하면 어떡해요? 에이 아니에요. 무인도행? 온다. 어? 시작하는 거야? 와.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기 있다. 자 이쪽으로 오세요. 아, 체크인 하셔야 돼요. 체크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단 야유회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체크인을 해야 돼요. 아 네. 도착에 체크해 주시고 옆에 사인해 주세요. 아 네. 되게 대림 씨 이렇게 바로 시작할 줄이야. 그럼 뭐 할 줄 알았어요?
사인하신 분은 자기 이름표를 네. 수령하셔서 목에 걸어주시면 됩니다. 세리미 오늘 네. 스타쉽 가족이 한 자리가 되기 위한 그런 자리니까 어쨌든 네. 즐겁게 오늘 선후배분들 평소 잘 모르는 사람들이랑 또 같이 게임하고 즐겁게 놀 수 있는 시간이 될 건데 네. 네. 근데 문제는 저희가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목적지까지 갈 때 네. 버스를 타고 가거든요. 네. 45인승 버스. 네. 뭔지 아시죠? 네. 어떻게 앉아요? 둘둘둘둘둘둘둘둘 네. 네. 그럼 몇 명이에요? 5명이에요. 5명. 홀수네. 여러분을 어쩔 수 없이 5분 중에 한 분은 여러분 가족과 떨어져서 맨 뒷자리 있죠? 보러 가는 깍두기조가 한 명 가야 돼요. 아 저기 깍두기에? 네 깍두기에 가셔야 돼요. 와. 어쨌든 그걸 근데 아무렇게나 정할 수는 없으니까 네. 그렇죠. 운에 맡겨보는 걸로. 아 너무 잘 요 안에 진짜? 여러분의 티켓과 한 자리는 어쩔 수 없이 여러분 팀과 오늘 작별을 해야 돼요. 진짜 너무 무섭다. 한 명씩 뽑아주시고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팀이 이렇게 되는 건가요? 일단 버스에서 도착할 때까지는 그 깍두기조끼리는 깍두기만 가야 돼요. 아 네. 네 일단 민희 씨 뽑고 두렵다 두려워. 세림 씨 뽑고 한번 열어볼까요? 그 안에 깍두기 또는 본인의 티켓 넘버가 써 있습니다. 네. 아! 깍두기니 너? 아니야, 요거 쇼의 냄새가 가요. 많이 나요. 쇼의 자주 냄새가 자주 이런 납니다. 친구라서. 아, 원래 좀 무서워 있는 친구가 약간 하객꾼. 맞네. 이게 맞는 건가? 나 일단 아니야. 아, 제발요. 저 깍두기 아, 진짜네요. 쓰리네요. 이 번호는 좀 되고 성민 씨는 아쉽지만 깍두기 자리로 그냥 앉으면 되는 네, 거예요? 다음 깍두기가 누가 될지 기대해 주세요. 나 아닌 것 같아. 제가 진짜 낯을 많이 가리거든요. 할 수 있어. 야외요? 미는 거. 야외네. 야외네. 안녕하세요. 아이브 왔습니다. 아이브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어디 가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체크인 하셔야 돼요. 체크인 하셔야 돼요. 안녕하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일단 유진 씨 뒤로 네. 돌아보세요. 어떤 상황인지 파악해보고 설명해주세요. 아 뭐야 뭐야 뭐야? 깍두기가 뭐야? 붙어지는 건가요? 시작부터? 시작부터 이런 아니에요. 식이에요. 시작부터 이런 식. 역시 아이브는 하나인데. 네 아이브는 하나죠. 네. 크래비티도 하나인데 저렇게 됐어요. 그러면 깍두기들끼리 팀이 되는 건가요 오늘? 그쵸. 도착할 때까지는 우리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네. 네. 저보다 한국말 잘하신다고 들었어요. 아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번 뽑아볼까요 유진 씨? 네. 아, 아 맞다 체크인 해야 되는구나. 엉망진창이군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일단 그 옆에 체크하시고 사인해 주시면 돼요. 자 한번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운명에 맡기겠어. 성민 씨도 뭐 좋아서 저기 가 있는 건 아니에요. 불편해 보인. 약간 초라해. 이거 안 뽑을래. 아직 보면 안 될 것 같은데. 마지막 걸 하겠어. 제발. 자, 한번 열어봐 주시고 너무 헷갈려 숫자는 본인의 있어요. 아, 전 스물 나사 또 열어봐 나사 또 열어봐 나사 깍두기 나 깍두기야? 아, 어떡해 깍두기야 나 시켜 우리 레이 레이야 걱정 좀 어떡해 레이 괜찮겠어요? 도착할 네. 때까지? 맨 뒷자리? 괜찮아요. 네, 다른 사람들이랑 오늘 한번 친해질 수 있는 네. 네, 기회를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각자의 자리에 가서 일단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거 가져가면 되나요? 아 맞다 이거. 아, 역시. 내가 진행이 엉망진창이군요. 처음이라 그래 유진아 이런 거. 성민 씨 친구 가요. 레이야 잘하고 와. 안녕하세요. 맨 여기야. 어디 앉지? 아, 그럼 너 나랑 짝인가 보네. 아, 그래도 그나마 아이브는 왜? 깍두기 옆자리라 다행이네요. 너가 아니라서 다행이다. 왜? 너 같았으면 마음이 너무 아팠을 것 같아. 나는 마음이 아픈데? 진짜? 응. 괜찮아. 그래? 아니, 괜찮아.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이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일단 이쪽에 오셔서 체크인을 줘. 아, 체크인. 아, 안녕하세요. 자, 이쪽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네. 너무 잘생기셨어.
네, 네, 네. 어, 최수빈 씨 오랜만이네요. 안녕하세요. 무슨 인연인데 이렇게. 그러게 말이에요. 공지 사항이 하나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네. 네. 좋네요. 좋네요. 레이 씨랑 성민 씨랑 친해지고 싶어요. 이게 네네. 이게 깍두기였으면 좋겠어요. 저 그럼 네, 이동훈 씨가 그쪽으로 다 네, 그럼 또 그러게 또 뽑겠습니다. 그럼 아 뽑힌 대로 앉아야 되는 거 설마 이렇게 많은데 설마. 자, 모두 한번 그래도 확인을 해보시기 네, 알겠습니다. 바랍니다. 어? 17! 어, 20! 저 18! 21!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레이님. 네. 팬이에요, 팬. 정말요? 진짜, 저 콩순이. 큰순이. 큰순이 알아요. 너무 예쁘세요. 아니, 더 예쁘세요.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우주소녀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네. 오셨으니까 네. 체크인을 하셔야 돼요. 네. 왔어. 근데 한 가지 공지사항이 네. 있어요. 아, 한 명씩 떨어지는 거예요? 자, 이제. 깍두기가 있어요, 어때? 어, 근데 설아 언니는 진짜 죽어요. 저는 오늘 이게 수행 맞아야 될 수도 있는데 괜찮아요? 대박! 어떡해, 이거는 진짜 안 돼. 자, 깍두기 팀 설아 씨가 곧 갈 것 같으니까 기대해 주세요. 우리 이거 해줄까요? 이렇게 해줄까요? 그러시면 좋아요. 자, 숫자는 본인의 좌석번호, 깍두기는 깍두기임을 알게 됩니다. 어떡해! 진짜로? 만나는 사람 혹시 만나요? 진짜로? 좋아요. 언니 어떡해. 자, 설아 씨 가는데 낯을 많이 가린다고 하니까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네 설아입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와. MBTI 물어봐. MBTI라도 물어봐. 진짜 물어봐. 인지야 인지. 다 I야 내가 봤을 때. MBTI가 어떻게 되세요? 저 INFP예요. 저도. ISTP. INFJ. 아 맞아요. 맞죠. 괜찮아요. 나 두 개 있어. 너도 줘? 아, 저 변습니다. 아, 괜찮아. 아, 괜찮아. 좀 차가운데? 저 하고 있어, 잠깐. 아. 잠은 좀 잤어? 조금 잤습니다. 잤어? 못 잤어요. 거의 못 잤어? 잠이 안 왔죠. 어디 가세요? 어디 가세요? 안 가. 안 가. 안 가. 안 됐어요. 안 가. 어디 갔는데? 물 좀 주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완전 따뜻하시다. 근데 사실 이 부분에서 동욱 씨는 지금 되게 좋게 방송에 나간 것 같은데. 아, 예. 잘 찍혔죠? 네. 해야기 하려고. 광수 씨, 너무 빨리 가셔서 잡지 못했어요. 야, 괜찮아. 이거 뭐야, 어떻게 했는데? 우리 팀의 컨셉은 아, 승훈 형만 따라가는 거. 네. 어,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1팀입니다. 안녕하세요. 송태만! 송태만! 자, 이쪽으로 오십시오, 이쪽으로. 자, 일단 너무 반갑고요. 이거 별거 아닙니다, 이번. 네네. 태영 씨 요거 받아가시고. 한 가지 공지사항이 있는데, 일단 배우 1팀 다섯 분은 같이 해야. 2시간 반 정도를 그래서 공평하게 뽑기를 아, 좀 하려고 합니다. 뭐 이제 보너 봤어요? 한번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야? 너 같은데? 그럼 바꿀 생각 없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앉으면 아, 여기 앉으시면 돼요. 아, 네, 여기. 아 너. 아우 너무 불편하겠다. 자리가 너무 먼 거 아니에요?
와 연승이 형 되게 동안이라고 생각했는데 또 저기 있으니까 또 그 정도는 아니구나. 진짜 옆에서는 안 되는구나. 진짜 와, 진짜 옆에서는 안 되는구나. 아니 저 친구들은 진짜니까. 연승이 형 진짜 동안인데 약간 멋있는 거 말고 좀 웃긴 거 가고 싶은데. 어? 웃긴 거 뭐 할까? 이런 거 있잖아. 야 근데 우리가 웃긴 아 선생님. 아 선생님. 아 제가 어 선생님 스쿼트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아 몸이 떨려요. 어?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야외. 네 감자. 반대로 반대로. 아. 아이고야. 좋다. 아. 아. 아이고야. 아. 뚝이 뭐야? 아직 아니야. 들어가 들어가. 아 네. 아직 아니라. 아, 아직 아니라고.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왕 이렇게 된 거 포즈 하나 더 할까요? 아 뭐 더해. 뭐 많이 해야지 나가. 그렇지. 사람이 많아가지고. 뭐 열정. 할 수 있죠. 따라가. 할 수 있죠. 할 수 있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들어가면 되나? 아니 아니야 큐. 그럼 이왕 들어가기 전에 하나 더 할까? 아 하지마. 됐어. 야, 뭐야? 아, 그렇게 많이 쓸 시간이 없어. 아, 오케이, 오케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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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봐. 혼자 딸라고 지금. 야, 야. 이거 안 나가. 아, 지금 아니, 찍고 계시잖아. 아, 아니, 이건 그거 우리 등장 이거 찍는 거잖아. 아, 아 예, 예. 렉 안. 맞아? 예! 안녕하세요. 아, 자, 몬스타엑스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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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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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예. 안녕하세요, 현진씨님. 네, 반갑습니다. 다들 너무 반갑습니다. 체크하실 각자 이름표를 목에 걸어주시면 됩니다. 아, 사실 몬스타엑스는 너무 다행이에요. 다섯 명 오는 팀에 한 명이 다 떠봐서 나왔거든요. 아, 네. 다행히 오늘 짝수로 오셨기 때문에 몬스타엑스는 뽑기 안 하시고 바로 자리로 가십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와. 어, 맞습니다. 자, 우리 스타쉽의 솔로. 와, 여우. 와. 와, 사람 너무 많아. 안녕하세요. 자, 스타쉽의 주춧돌 태윤 씨와 정성 씨. 이쪽으로 잠깐. 어, 두 분 왜 이렇게 잘 어울리시지? 뭔가 원래부터 듀엣 같아. 모두 다 아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이름표를. 대출 이런 거 아닙니까? 자, 감사합니다. 자리에 가서 앉으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비군 갔다 바로 와도 돼요? 야, 인계가 안 돼서 입고 왔어.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제 1회 스타쉽 가을 야유회 모두 다 환영합니다. 자 아무래도 오늘 처음 뽑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경력이 다 다르니까 어쩌면 서먹한 사이도 있을 수 있는데 오늘과 내일이 끝난 다음에는 조금 더 친해진 스타쉽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스타쉽에서 저희한테 의뢰를 주셨어요. 이분들을 좀 하나로 만들어 달라 의뢰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로 가기 위한 야유회를 떠날 건데 떠나기 전에 저희 스타쉽의 기둥이죠? 송승헌님의 개회사를 한번 듣고 아니 솔직히 빨리 나가요. 뭐야 이거? 와 너무 좋다 진짜. 약간 교장 선생님 후렴 말씀 같은. 자 여기 여기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야. 와 진짜 잘생겼다. 자 나는 누구다 일단. 예 저는 배우 송승헌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스타쉽 모든 친구들과 킹콩 선후배들과 함께 야유회를 간다고 얘기만 듣고 사실 처음에는 망설이기도 했는데 그래도 이런 기회에 정말 또 재미도 있을 것 같고 또 후배들과 좋은 시간을 지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와 진짜 교장 선생님 같아. 참석하게 됐습니다. 저는 오늘 즐겁게 다들 다치지 말고 재밌게 놀다 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다치지 말고 재밌게. 어, 진짜 잘생기셨다. 진짜. 자, 그러면 질 수 없잖아요. 배우 대표 송승헌 씨가 있다면 스타쉽의 주춧돌은 내가 쌓았다. 아, 케일 씨가 또 가수 대표로서 박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기 좀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여 있기 위한 줄줄돌 누가 쌓았습니까? K-윌이 10년 전, 15년 전부터 사실 쌓고 있었거든요. 그럼 진짜 이사님이에요? 아니야. 그냥 그렇게 불러주는 거야. 이게 너무 부담스러워서 오기가 되게 싫었는데 송소원 선배님 오신다 그래서 아, 내 몫이 아니겠구나 하고 왔는데 이걸 배우 대표, 가수 대표 이런 걸 할 줄은 몰랐네. 배우팀, 가수팀 다 모여서 이번엔 좋은 추억을 남기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자, 떠나기 전에 여기서 저희의 오늘 일정을 한번 설명드릴게요. 오늘 저희가 갈 곳은 강원도 인제입니다, 인제. 인제. 버스를 타고 이동할 거고요. 여러분의 좌석표대로 버스에 앉아주시면 되고 버스를 타고 약 1시간 정도 이동해서 바로 점심 먹고 그 다음에 1시간 정도 더 이동해서 여러 가지 게임을 통해서 즐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버스를 타면 여러분 그냥 가기 또 심심하잖아요. 뭐 간식거리도 좀 먹고 음료수도 좀 마시고 이래야 되는데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출발하기 전에 간식 따기 게임만 짧게 한번 간식 따기 게임만 짧게 간식 이긴 팀에게는 아침이니까 과일 세트와 음료수, 우유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좀 드릴 거고요. 과일 과일 따와요. 녹았다. 과일 따와요. 지는 팀에게는 가는 동안 목이 메일 수 있게 고구마, 감자, 건빵 이렇게 준비했거든요. 아, 음료 없이. 와, 나 지금도 입이 바짝바짝 마르는데. 근데 나 그것도 좋아. 고구마. 물 없이 먹으면. 나 물 없이 먹을 수 있어. 종목은? 제발. 물. 종목은 청개구리 가위바위보라는 게임이에요. 청개구리 가위바위보. 이거 나 몰라. 그래도 설명을 잠깐 드리면 가위바위보 졌다, 가위바위보 이겼다 이런 타이밍으로 같은 걸 내면 개굴이라고 해요. 개굴. 개굴. 개굴 이런 식으로 왕복을 할 겁니다. 왕복. 가위바위보 졌다. 가위바위보 이겼다. 이겼다. 이거 팀 있어요, 팀. 다른 게임 할 수 있어요? 아니 이거 팀 있어. 나 상대 거 보고 하면 돼요. 내 거 생각하지 말고 상대 거 보고. 다시. 우와, 완전 똑똑해. 다시.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졌다. 이겼다. 내 걸 보고 형 걸 생각하면 어떡해. 야 미안한데 간식 먹지 말자. 포기해요? 포기해. 알겠습니다. 그럼 누구부터 시작할까요? 일로 가면 한 번만 하는 대로. 거 아니에요? 그죠? 왕복이니까. 왕복이니까 사실 반환점은 한 번만 하죠. 그죠? 두 번 하실래요? 한 번. 아니야. 한 번만 할게요. 그럼요. 예, 제가 최선을 일단 다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배우 1팀이 하는 거 잘 보시고 파이팅! 자 가겠습니다. 자 가위바위보! 이겼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조금 늦었어요. 자 류형식 가겠습니다. 가위바위보! 아 이건 진짜 개굴! 가위바위보! 졌다! 잘하셨고요. 근데 빨리 하셔야 돼요. 가위바위보! 이겼다! 가위바위보! 이겼다! 가위바위보! 개굴! 가위바위보! 개굴! 가위바위보! 개굴! 가위바위보! 개굴! 개굴! 가위바위보! 개굴! 가위바위보! 개굴! 가위바위보! 개굴! 가위바위보! 개굴! 가위바위보! 졌다! 졌다! 가위바위보! 개굴! 가위바위보! 이겼다! 이겼다! 이겼다 때! 이건 늦었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어렵다, 와. 아, 자. 너무 아깝다. 와, 나 승현이 형 처음 듣는 목소리 톤이었어. 이겼다! 자,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배우 1팀 갈게요. 와, 큰일 났다. 먹자. 아깝다, 잘했는데. 그치? 미안해. 아니야. 아, 가불. 아. 나영석 PD님 목소리가 크니까 거기 약간 말리는 것 같아. 내가 더 커야 돼. 거기에 약간 말리는 것 같아. 내가 더 커야 돼. 자, 이광수 씨부터 가겠습니다. 다 봤죠? 어떻게 하는지 봤죠? 바로 가도 돼요? 네. 바로 가도 돼요? 네. 자, 가겠습니다. 가위바위보! 졌다! 경고 좀 늦었어요. 가위바위보! 개굴! 가위바위보! 으악! 가위바위보! 개굴! 가위바위보! 으악! 네! 끝났어요.
끝났습니다. 끝났습니다. 상대과 거를. 자, 퍽퍽 3종 세트. 자, 이동욱 씨 죄송한데 앉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여기는 땡 잡으신 거예요. 아, 진짜 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진짜. 왕복이라고 해봐야 K10도 시작해서 세훈 씨 한번 가고 다시 K1로 가면 끝입니다. 네. 이거는 무조건 먹어야 되는 거예요. 빛이 나는 솔 로 게. 아, 두 분 언제 그런 것도 준비해 오셨어요? 아, 빛이 나는 솔 로. 빛이 나는 솔 로. 와, 잘한다. 역시. 죄송한데 얼마 전에 콘서트 하셨죠? 어제 끝났어요. 어제. 아, 어제 하셨어요? 어제. 네. 사실 배가 너무 불러요 지금. 숙취해소제를 너무 많이 먹어서 배가 너무 불러. 근데 이 와중에 저 건빵 죽어도 못 먹어요. 심심이는 힘든 상황이니까 네. 아무래도 비타민C를 충전하면 좋으니까 한번 가겠습니다. 예. 바로 하셔야 돼요. 네. 가위바위보 쳤다! 이런 식으로 바로 가위바위보! 이야!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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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숙지가 아직 안 돼요. 아니 나 진짜 잘했어. 연습 잘했거든. 자 가세요 가세요. 우와, 자 몬스터엑스 가겠습니다. 갑시다. 자 여기 다 준비되셨죠? 쭉 갔죠? 네. 네. 자 형원 씨부터 갑니다. 가위바위보 졌다 바로 가셔야 돼요. 오케이. 자 아직까지 비타민을 따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딱 저희가 출발. 전 몬스터엑스가 꼭 좀 따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버튼! 완벽합니다 지금. 자 가볼게요. 가위바위보! 졌다! 어, 졌어. 경고예요. 경고예요. 의졌다. 가위바위보! 졌다! 어! 졌네요. 네, 졌습니다. 졌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딱두기 금방, 연서가 준비 다 됐니? 아, 다 됐어요. 저희 아, 알겠어요. 완벽합니다. 미안해요. 생각보다 어렵네. 야, 이거 뇌가 멈춘다. 야, 뇌가 멈추네. 개굴. 다 봤죠? 네. 개굴. 개굴. 연습해. 안남진 거 가위바위보. 개굴. 안남진 거 가위바위보. 아니 지금 아, 네. 연습을 하시면 어떡해요. 지금 저기서부터 오고 있는 거예요. 벼락치기. 네. 반드시 우주소녀가 비타민을 따가시기 바랍니다. 출발. 자 역시부터 갈게요. 가위바위보. 졌다. 졌네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나가 집에 가. 좋습니다. 나 고구마 먹고 싶어서 수고하셨습니다. 고마워. 야 진짜 어려워. 졌다. 자 정문 씨부터 갈까요? 아, 제발 한 번만 오게죠. 가위바위보 이겼다! 가위바위보 졌다! 바로 가셔야 돼요. 가위바위보! 이겼다! 아 됐다. 경고예요. 아 인정. 오케이, 오케이. 경고예요. 가위바위보! 이겼다! 가위바위보! 개굴! 가위바위보! 이겼다! 네 이겼네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야 어떡해 진짜 너무해요. 선배님 저 막내인데 조금 살살해주세요. 네. 제가 이게 살살이 있고 뭐 어떻게 하면 제가 살살할 수 있죠? 스피드를 늦춰주시면 아, 스피드를. 네. 다른 선배님들도 혹시 거기에 동의하시면 조금 늦춰드릴게요. 막내니까 스피드를 늦춰달라고 하는데 케윌 씨. 케윌 씨? 이사님. 아 좀 조용히 좀 해라. 아, 좀. 너 나랑 얘기하고 있지 않았어? 역시. 얘 주정 부려요 지금. 이것도 봐라. 야, 우와, 아니 우리 여기 막내 그룹 아이브가 자기들은 스피드를 조금 낮춰달라고 하는데. 아 예 뭐... 인정합니다. 스타십. 보셨죠? 스타십은 이렇게 따뜻합니다. 이겼다. 야 이건 내가 내가 기대했던 반응이 아닌데.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이겼다. 졌다. 어, 좋아. 가위바위보. 졌다. 가위바. 그러면. 가위바위보 이겼다. 여기까지 해드릴게요. 네. 갑니다. 가위바위보 이겼다. 통과고요. 가위바위보 개굴. 뭐라고요? 개굴. 뭐라고요? 개굴. 알겠습니다. 가위바위보 이겼다. 어, 통과고요. 가위바위보 이겼다. 어, 통과고요. 가위바위보 이겼다. 어, 통과고요. 가위바위보 졌다. 아이고 졌다! 아이고 졌다! 어, 한 팀은 좀... 진짜 한 팀도 못 먹는다고?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 아, 아니 우리 가을 선배... 아, 한 번 더! 선배님 뭐 도와주세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그럼 한 번만 더 기회를 줘도 된다라고... 아이브 사랑받고 있구나, 스타십에서. 자, 소중한 기회, 선배들이 주신 기회예요. 이 기회를 날린다면 여러분들은 선배들의 믿음을 배신하는. 그렇게! 아, 그렇게 아, 진짜 부담돼.
아, 어떡해. 진짜 떨려. 아, 지금 심장이. 가위바위보. 뭐? 이겼다. 통과고요. 가위바위보. 졌다. 통과고요. 가위바위보. 졌다. 통과고요. 가위바위보. 이겼다. 통과. 가위바위보. 이겼다. 가위바위보. 졌다. 아니 뭐 얼마나 막는데 그러시는 거예요? 인생은 3세판이라고 하셨습니다. 진짜 마지막. 이번에 지면 밀어넣듯이 떠나겠습니다. 진짜 마지막이에요? 아, 나 정말 아이팅 하는 거 하나 둘 셋 아이팅! 아! 선배들이 주신 소중한 두 번째 기회예요. 제발. 진정 진정. 제발 생각을 하고. 가위바위보! 졌다. 맞고요? 가위바위보! 졌다. 가위바위보! 개굴 가위바위보! 이겼다. 가위바위보. 개굴 가위바위보. 졌다. 가위바위보. 고. 졌다. 가위바위보. 졌다. 유진아, 마지막이다. 마지막이다. 지금 이건 비타민의 문제가 아니야. 우리의 기대와 믿음이. 바로 내셔야 돼. 가위바위보 졌다. 가위바위보 이겼다.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오! 가위바위보! 내 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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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축하!